안녕하세요. 펜타운 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축구 엄청 많이 좋아합니다. 얼만큼 좋아하시나요? 뭔가 제 삶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부터 좋아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부터 자주 축구하고 놀고 지금까지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축구 선수 활동도 했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활동했어요? 사실 초등학교 이제 나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제가 그래도 되게 나쁘지 않은 편이어서 그래서 그 학교에 있는 그 축구부에서 축구를 좀 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에도 축구 하나요? 요즘에는 가끔 저희 회사에 또 축구팀이 있어서 거기도 가끔 나갈 때가 있고 또 제 친구들이랑 또 같이 하는 그런 축구도 모임이 있어서 거기도 가끔 나와서 풋살을 하곤 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고 싶나요? 10점 만점 중에 7점 주겠습니다. 아, 되게 민망하네요. 7점. 아, 6.5점. 네. 펜타곤 멤버 중에 축구 실력 베스트와 워스트를 뽑자면? 일단 저랑 유토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이 그래도 조금 공을 찬다. 한번 차봤다. 약간 이런 멤버인데 베스트? 그래도 저보다 유토가 키도 크고 저보다 조금 더 저도 아직 젊지만 좀 더 젊은 친구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유토가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워스트는 대체적으로 다 워스트예요. 뭐 꼽을 수 없어요. 멤버들이 잘 못해요. 7번 하면 생각나는 선수가 딱 있어요? 저는 7번 하면 제가 사실 예전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리버풀의 진짜 완전 팬이어서 저는 사실 그 7번 하면 요즘에는 제임스 밀러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8번 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8번 하면 생각나는 선수는 아무래도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게 만든 스티븐 제라드지 않을까. 어떻게 저 잠깐 들어갔다 올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까지 들어오셨네요. 혹시 소장하고 있는 유니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유니폼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는 최근 시즌들의 리버풀 유니폼들을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옛날에 클래식한 좀 락커룸 같고 제가 선수가 돼서 뭔가 옷을 갈아입는 듯한 느낌이 완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멋있는데. 만약에 가수가 안 됐더라면 이 가수 이후에 삶에도 정말 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이제 축구 관련돼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건 지금도 이미 되게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던 꿈이었고 가수가 안 됐더라면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아육 때 풋살이 없어진 게 아쉽진 않은가요? 솔직히 조금 아쉬운데 사실 제가 그런 축구 잘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특출나게 뭔가 잘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불행 중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TV로 시청한 축구 경기는 뭐예요? 가장 최근에는 그 U20 월드컵 대한민국 대 세네갈전을 가장 최근에 TV로 시청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해외 축구팀이 있다면 당연히? 당연히 리버풀이고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버풀을 번갈아 가면서 좋아하다가 보통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리버풀로 이제 제대로 정착을 했고 그 정착을 만들어준 게 제라드와 토레스의 이 그때 당시에는 되게 저 제 눈에 너무 멋있게 느껴져서 리버풀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아하는 국내 축구팀도 있을까요? 최근에는 대구 FC. 사실 직관은 제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인터넷이나 또 다른 채널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경기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은 계속 챙겨보고 있고 그 스타디움을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그 대구 스타디움이 너무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꼭 가보고 싶습니다. 스케줄 없을 때 주로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스케줄 없을 때는 주로 일단 집에서 좀 쉬는 편인데 집에서 쉬면서 축구 관련된 영상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뉴스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골닷컴은 알고 계셨나요? 골닷컴은 뭐 예전부터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되게 큰 그런 세계적인 그런 또 축구 관련 매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네, 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 축구 기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본 거? 요즘에는 또 이제 시즌이 끝나고 이제 한창 여름 이적 시장이 좀 이제 시작될 때라서 최근에는 그 이강인 선수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가능성들에 대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본 축구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본 하이라이트는 지금 유로 2020인가요? 예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들을 봤어요. 네. 그 유럽 국가 대표 대항전, 네, 그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즐겨보는 축구 유튜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즐겨보는 축구 유튜브는 일단 골티비, 네,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또 박지성 선수님께서 직접 뽑으신 그 베스트 11을 또 되게 감명 깊게 봐가지고 네, 골티비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축구 유튜브 중에 한 분은 바로 네, 박문성 해설위원님께서 직접 하시는 달순의 라이브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요. 사실 뭐 공병지TV나 네, 등등등 축구 관련 그 유튜브 영상들을 되게 또 요즘에 특히 예, 되게 열심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발 질문인데 아까 되게 제라드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제라드 삼행시 한번 가볼까요? 와, 삼행시요? 바로 등띄어드릴게요. 아, 네. 제일 달리기가 빠르고 나이스한 패스를 보여주는 그 드미타리 베르바토프. 죄송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국내 축구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열린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리버풀 대 토트넘 경기 보셨나요? 네, 그 멤버들이랑 다 같이 좀 모여가지고 봤어요. 솔직히 누구 응원하는지 아시나요? 아,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저는 손흥민 선수님께서 또 뛰고 계시니까, 당연히 손흥민 선수를 응원했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팀은 리버풀이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이두 가지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승은 리버풀이 하고, 손흥민 선수님께서 굉장한 활약을 해주시면 베스트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리프팅은 몇 개나 하실 수 있나요?
리프팅이요? 리프팅 뭐 정말 열심히 하면 제가 리프팅을 잘 못해서 한 10개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다리 밑에 봉이 있는데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알겠습니다. 되게 잘하시는데. 잘해 보이는 거죠? 예. 혹시 축구 볼때 네. 주로 먹는 주전부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축구 볼때 뭔가 주전부리를 자주 먹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가끔 먹는다면 뭐 치킨? 네, 이런 종류지 않을까. 혹시 그럼 축구 대회를 상징하는 예를 들어 챔피언스 리그 주제가 같은 음악을 한번 작곡해보고 싶은 욕심이 너무 좋죠. 저는 사실 그 뭔가 축구 관련된 음악이나 어떤 응원가를 계속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도 계속 있었어서, 예,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멜로디를 한번 흥얼거려 주실 수 있나요? 승리 이기자. 아, 죄송해요. 네. 호날두 대 메시. 메시. 그 이유는 뭔가요? 저는 그런 이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를 좀더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메시를 좀더 좋아합니다. 스콜스, 램파드, 제라드 순위를 매긴다. 와, 진짜 어렵다. 일단 저는 부동의 1등은 제라드고요. 2등은 2등은 램파드, 3등은 스콜스. 제가 사실 스콜스 선수가 그 전성기 때 뛰는 모습이 사실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되게 어렸었어. 근데 램파드 선수는 나중에 정말 그 후, 제가 이제 축구를 많이 좋아하고 계속 볼 때도 한창 잘했던 선수여서 2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게임 좋아하시나요? 축구 게임 되게 좋아하죠. 제가 사실 게임을 잘 못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임이 축구 게임. 바로 켜져 있는데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네. 위닝 대 피파. 저는 그래도 위닝이 재밌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게임기로 하는 위닝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해설위원이 있다면? 저는 박문성 해설위원님 되게 좋아하고 최근에는 안정환 해설위원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해설위원의 유행어를 따라 할수 있나요? 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해볼까요? 소셜은 미드필더죠. 네. 이게 유행어가 됐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저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뒤에 저 그림이 있는데 본인이 스케줄 없을 때 일상과 가장 비슷한 그림을 한번 골라본다면 제 생각에는 토요일인 것 같아요. 네. 토요일이 제 일상과 가장 비슷한 것 같고, 사실 이 방에 이 밑에 상황이 제 방이랑 좀 비슷하네요. 가장 좋아하는 세리머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그 오바메양 선수가 골 넣을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 돌거든요. 그게 좀 멋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세리머니들을 활용한 즉흥 댄스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아,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그리즈만. 갔다가 이제 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리지만 갔다가 이렇게 턴을 돌아서 호우로 마무리. 네. 솔직히 축구 보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다, 없다.
눈물까지는 아니고 대신에 뭔가 정말 제이 하루가 힘들 정도로 긴장을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한민국 대 세네갈 최근에 제가 이제 이제 핸드폰으로 사실 봤는데 너무 긴장돼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 하루가. 네. 시축에 참여하고 싶은 경기는 대한민국 대 일본 리버풀 대 맨유. 시축에 참여하고 싶은 경기는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대 일본의 시축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나에게 축구란. 끝으로 저에게 축구란 사실 뭔가 이제는 어떤 스포츠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없으면 이상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고 음악 이외에 또 다른 제가 뭔가 열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그런 매개체인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축구를 계속해서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